진짜 요즘 국내 시장 왜 이런가요? 아무리 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외국인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 요즘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지수로는 좀 낫다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 시각 23일 오후 11시 지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요. 요즘 주식하는 분들 좀 예민해요. 그쵸? 많이 예민합니다. 저도 예민하고요. 저희 소통방에 계신 우리 주주님들도 모두 예민예민하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뭐 제가 풀어드리려고 이러저러 기쁜 소식을 물어다 드리고 있긴 한데요. 뭐 어미새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아무리 오늘 내일 곧 막장으로 끝날 것 같아도요. 결국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날 겁니다. 우리 뭐 원투데이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다 같이 심기일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가 손절해버리지 않으면 밥을 굶는다. 뭐 그런 거 아니라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두둥. 요즘 국내 시장 가장 큰 말썽꾸러기 국민주란 이름이 부끄러워진 삼성전자 주주님들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베스트먼트 바이 정샘 인사드립니다. 제가 최근 들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삼성전자 왜 그래요? 아니 도대체 언제 주가 회복해요? 회복은 하긴 하나요? 뭐 언제까지 기다려요? 대략 난감한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요.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게 진짜 웃긴데요. 뭐, 미국 대선 누가 될것 같아요? 뭐, 이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는 거죠. 뭐, 첫 번째 질문이야. 제가 애널리스트니까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왜 미국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저한테 묻는지,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도 뭐, 제가 누굽니까? 똑소리 나는 정쌤입니다, 정쌤. 또 물어보면 대답은 제가 다 하거든요. 저는 트럼프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개인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대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요. 싫어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게 미국 국민들의 뜻이라는데 그래봤자 뭐 제가 투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첫 번째 질문 삼성 왜 그러나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들마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삼성전자 지금 손절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망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매수 평단가 얼마에 사셨냐고. 보통 대답들을 7만원 내외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지금 6만원이 조금 안 되니까요. 좀 손실의 규모가 큰 편입니다. 괜히 제가 다 미안해지더라고요. 뭐 제가 이재용도 아니고 삼성전자 직원도 아닌데, 왜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합니다. 당장 동급하신 거 아니면 이미 손절 타이밍은 많이 늦은 감이 있으니 일단은 저라면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뭐또 표정이 떨떠름해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나면 또 다행히도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십니다. 뭐 제가 삼성전자랑 무슨 관계가 있겠다고 없는 희망, 있는 희망 다 끌어모아서 행복한 결말을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다 하지 못한 그 쓴소리와 또 우리 삼성전자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욕 기사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말미에는 여러분들 요즘 핫한 방산주 있죠? 지금 주목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는 그런 방산 관련 테마주 하나 선물로 가져왔으니 꼭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먼저 차트로 보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벌써 몇 거래일인지 제가 세어보기도 싫은데요. 오, 이게 지금, 그죠? 그냥 이렇게 보면 계속 하락이에요, 하락. 바닥이다 싶으면은 또 지하실이 나오고, 지하실 뚫고, 또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차트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오늘 양봉을 보여주었어요. 그쵸?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신저가를 이렇게 딱 찍으면서 57,100원이었죠?
아니, 왜? 오늘은 그래도 호재라면 호재라고 할수 있는 기사도 있었고요.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가 힘을 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느닷없이 삼성전자 딱 시작하자마자 신저가를 딱 찍었어요. 뭐 다시 흐름을 되찾고 6만원을 터치했다가 조금 아쉽지만 59,100원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진짜 요즘 들어 여러 번 가슴을 철렁이게 하는 삼성전자 진짜 미운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투자자별 매매 주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차트로 보는 것보다 좀더 잔인하죠?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 이렇게 지금 30거래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파란불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팔아치우고 있죠. 이렇게 그동안의 신기록 모두 갈아엎은 지 오래됐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외국인들 이렇게 조금 매수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간에 기별도 안 되는 물량이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시면요. 국내 기관계와 금투, 보험, 투신, 투신은 아니네요.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특히 연기금 많이, 많아요. 기타 법인까지 죄다, 죄다 오늘 매수를 했어요. 오늘 양봉으로 이끈 주체가 국내인데요. 국내 매수세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삼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를 좀 보세요. 보시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요쪽 부분, 사모펀드까지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최근 한달 동안요, 산 거보다 판게더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 한뭐 23개 정도 되는데요. 그 증권사가 전부 한 목소리로 뭐라고 했죠? 삼성전자 한동안 힘들다 어쩐다 이야기를 해도요, 결론적으로는 매수 의견을 냈었어요. 결론을 보면 그 의견은 매수다. 그쵸?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대체적으로 9만 원뭐그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건 12개월로 보고 말하는 거긴 한데, 그렇게 언론에 뿌리는 리포트나 의견은 그랬다고요. 그쵸? 실제로 매매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증권사가 다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1년 지나면 9만 5천 원. 막 이렇게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러면 지금 5만 9천 원대인데, 이 정도 수익률이면 제 생각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최근 한달새 갖고 있는 물량을 이렇게나 많이 빼버렸다는 겁니다.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증권사에서 일해봤잖아요. 그들도 이제 100%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의견대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제약과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바로바로 실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차트는 정리하고요. 뭐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차트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저항선 바닥 구간 이미 뭐 무너진 지 오래고요. 이래서 주식은 추세라는 게참 무서운 것 같은데요. 한번 분위기를 이렇게 하방으로 타버리면요. 쉽게 반전을 만들어내는 게좀 어렵기도 하고요. 다시 뒤집어 말하자면요. 이렇게 바닥 짚고,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무섭게 또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지금 보면 세계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만 빼고 모두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TSMC,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까지 모조리 독식하는 독주체제가 되었습니다. 국내 안에서만 비교를 해도요. 지금 SK하이닉스가 HBM을 엔비디아에 선점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1위치이고 저위치이고 자존심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경제를 앞장서서 떠받쳐 오던 게 반도체 산업이었죠. 반도체 산업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시총 1위인 우리 삼성전자의 끝없는 주가 하락이 우리 국내 증시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게요. 세상을 바꿔놓는, 그러니까요.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겁니다. 말하자면 AI 하도로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는 변화가 왔는데, 이 AI요, 인공지능.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게 지금 그게 가장 큰 실수인데요. 그걸 이미 깨달은 순간은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엔비디아의 HBM, 결국 삼성은 승인을 제때 못 받았고,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AI 인공지능 산업은요, 엄청난 속도로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맞추려면 SK하이닉스 또 새로운 HBM 납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끝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타를 입는 건지 우리 삼성전자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의 하락은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문제점 이런 부분보다는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서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죠. 게다가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완벽히 외국인의 매수, 매도세에 가축가가 가장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좀 가면서 지금 달러가 더 강세로 가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기대가 또는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매도세를 조금 더 유지하는 게 있고요. 뭐 물론 삼성전자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외국이 우리 시장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단순히 삼성전자 기업 하나의 문제라고 보기에는요, 좀 너무 과도하게 빠진 감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근데 결국 다시 들어올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분명 다시 들어올 건데 그때 삼성전자의 지금 이 가격이요. 이제 밸류 대비 얼마큼 이제 밑으로 왔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완전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하기엔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이렇게까지 비관론에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드는 게 개인 의견입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미국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의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는 원문을 요약하자면요. 미국이 대만 TSMC가 중국에 AI 반도체를 공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미 상무부에서는요, TSMC가 화웨이용 스마트폰 AI 반도체 제조에 관여를 했는지 조사 중이며, 화웨이가 다른 중개사를 거쳐서 우회로 주문을 넣고 반도체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대한 엄격한 대중국 제재를 펼치고 있는 미국이 이번 조사에서 TSMC의 혐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만약 여기에서요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안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미국의 엔비디아의 스탠스는요, 사실 삼성전자를 TSMC 길들이기에 좀 쓰는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성능 유통면에서도 대안인 삼성과의 관계를 계속 언급하면서 어장관리를 좀 하고 있다. 삼성전자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동시에 TSMC에게는 뭐 니들 아니어도 대안이 있다라는 자세로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TSMC에서 이렇게 독점으로 독과점으로 받는 것보다는요. 듀얼 벤더로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또 단가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뭐 저라도 분명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오긴 올 것 같은데요.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번에는 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발 빨리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와 TSMC 약간 사이가 벌어졌을 때요. 우리 삼성전자 대항마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황 반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삼성 이재용 회장 고민이 많을 텐데 제가 아는 삼성전자 연구원의 말을 빌리자면 요즘 삼성전자 내부는요. 그야말로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인텔의 뭐 파운더리 동맹 뭐 그런 거 이런 것도 이러저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미 너무 큰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뭐 회복하는 데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에 지은 파운드리 공장이잖아요. 지금 인력들이 대거 철수를 했고 거의 셧다운 상태란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손실만 해도요, 매년 몇 조,
2, 3조 막 이렇게 추정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참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현재 보시면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 국내 증시가 가장 많이 안 좋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지금은 굉장히 수급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여파를 고스란히 우리 삼성전자가 크게 받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가요. AI 반도체 산업이요. 지금 HBM으로 안주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삼성전자 이번에 위기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기술 개발의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만한 업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말썽꾸러기가 된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오늘 신저가를 찍었다가 장중 다시 6만원대를 터치를 하고 결국은 59,100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보여준 상승의 힘이 내일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뭐 사실 다시 음봉이 이렇게 나와준다고 해도 삼성전자 지금 정말로 빠질 만큼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심장을 어택할 만큼 장대의 음봉이 이렇게 나와주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진입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손절 타이밍도 또 매수 타이밍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요. 분위기가 이렇게 좀 산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21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가진 뭐 정보라든가 전략을 다 말씀드리기엔 뭐 규제도 있고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제 무료소통방에서 나눠드리기로 하고요. 어려운 시기지만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손실보고 있는 그런 부분 분명히 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금 회복할 때까지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계시면 그 시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통방에서 추세에 맞춰가면서 눌림목에서는 분할 매수 진행하고 평단가 낮춰드릴 텐데요. 혼자 물타기 성공해보신 분들 아마 정말 손에 꼽힐 만큼 없을 겁니다. 이 물타기라는 걸까요? 해보셨겠지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정말 보통의 참을성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갖고 계신 주식이요. 이제 마이너스 30%로 이렇게 손실을 보다가요. 주가가 조금씩 이렇게 회복하면서 마이너스 10%가 되면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100이면 90은 아마도 이거 땡큐다 하면서 손절하고 엑시트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나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0% 손실로 엑시트 했으니까 잘 버틴 거다. 잘한 거다 하면서 자위하시는데 사실 그 투자는 실패입니다. 실패인 건데요. 제가 여러 번 잘 이끌어가면서 손실 완벽히 회복하고 수익 실현해서 주머니에 현금으로 딱 들어오게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속눈썹 치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대통령 선거를 나가는 것 같은데요. 공수표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께 소통방에서 수익 실현 시켜드리고 뭐 회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무료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만 대응 전략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계신 분 없잖아요. 보통은 5개에서 뭐 많게는 10종목 이상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코스닥 잡주들이 아닌 이상은 제가 고루고루 대응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자신합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010-4255-1819번으로 문자로요. 이렇게 삼성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무료소통방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우리 심기일전 하는 마음으로요. 삼성 적으시고 화이팅 이렇게 삼성 화이팅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간혹 SNS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삼성 대응 전략이 나올 때 받고 싶다 하시면요. 같은 전화번호로요. 위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로, 이번에는요. 이렇게 문자로 삼성, 문자 여셔가지고요. 삼성, 문자로, 글씨 정말 못 써. 삼성 문자로 이렇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만 좀 따로 추려가지고요. PC로 전체 문자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기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제가 발굴 안 숨겨진 방산주 테마주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즘 방산주 많이 핫하고요.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공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지금 유력해진다고 하니까요.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가 뭐다? 방산주죠. 예, 방산주. 방산주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대선이 결정되는 이 2주간은요. 아무래도 대세가 트럼프에게 있는 한 방산주 테마주는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그 기업인데요. 테마주로 접근을 해주셔야 하기에 진입을 하고 빠지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종목명만 딱 드리기에는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에는 정말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종목명과 함께 매수 및 목표가까지 대응 전략을 꼭 드려야 합니다. 해당 차트 기업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특수 목적용 건설 기계 제조 및철 구조물 뭐 전쟁에 쓰이겠죠. 철 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서 방산주 관련주로 선정이 되었고요. 제가 소통방에는 이미 10월 11일 날 요때인데요. 요때 이미 1차 매수 전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비중 축소하면서 수익 실현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약30% 정도 가량의 수익을 실현해 드렸는데요. 금일 주가가 21선을 뚫고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종목 아직 모멘텀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이렇게 조정이 있더라도 큰 폭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더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모든 거 사고팔고 단 며칠이요. 2에서 5거래일 안에서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빠르게 진행될 거라서 타이밍 놓치지 않게 소통방 입장하셔서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와줄 때요. 30%는 거뜬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력 주도주 한두 개 같이 비중 나눠서 따라 하시다 보면 뭐 투자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최소 연말에는 가족과 비행기 한번 타고 따뜻한 나라로 여행 한번 갔다 오실 그 정도는 이상은 되지 않을까 감히 제가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위에 보이는 이 전화번호로요. 이 전화번호로 지금 문자 여셔가지고요. 문자로 방산주. 이렇게 방산주라고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뭐 그래도 종목명만, 발음 너무 어려워요. 종목명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소통방은 안 들어오시고 종목명만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이시는 같은 전화번호로 이렇게 방산주. 문자로 방산주 문자로 이렇게 문자 전송해 주시면 종목명과 간단한 코멘트만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소통방에서는 11월부터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인데요.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여러 명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딱 100명만 신청을 받아서 11월에 제가 11월 1일 날 아까 보여드린 그 소통방 말고요. 따로 소통방을 만들어서 100명만 제가 이끌고 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통방에는 10월 1일부터 모집을 받았었고요. 현재 7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매일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월 수익률 최소 100%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하루에 5%씩만 수익이 나도요. 주말 빼고 한 달에 20일 곱하기 최소 5% 이렇게 해가지고 100%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솔직히 보세요. 100만 원 투자하면 100% 수익률이면 얼마죠?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100만 원을 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요. 100% 수익률을 보고 200만 원을 만들고 나면 2개월 차에 그 200만 원을 그대로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재투자를 해서 다시 100% 수익을 보고 400만 원을 만들어서 다시 3개월 차에 그대로 재투자를 하고 800만원을 만들어서 다시 그대로 4개월 차에 재투자를 하고 이거를 5개월 차까지 재투자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마지막에 5개월 차에는 3,200만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세력주나 작전주 아니면 주도주를 드릴 건데요. 라인을 정확히 체크하고 바닥을 확인해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난 영상에서도 자랑 아닌 제 자랑을 했는데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뭐다? 바로 세력주 포착하는 거랑 단기 스윙 투자입니다. 추세 매매 기법이라고 하죠. 단지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뭐냐면요. 매매 원칙 세 가지를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수 매도 시점을 꼭 지켜주시는 겁니다. 3에서 5% 정도 저는 빨리 치고 빠질 건데요. 여러분들 매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도가 지정했는데 못 팔았거나 아니면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 욕심내고 더 기다려보고 하시는데요. 반드시 제가 매도 사인을 보내면요. 팔으셔야 됩니다. 미련 없이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비중을 좀 정확히 지켜서 분산 투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게 정말 좋아 보여서 거기에 모두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신이 아니죠. 한 군데서 손실이 나도 꼭 다른 걸로 메꿔드릴 수 있습니다. 꼭 비중을 지키셔야 한다는 점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꼭 중요하게 지키셔야 될 게요. 원금의 수익까지 꼭 함께 재투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100만 원으로 3,200만 원을 5개월 동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수익이 100만 원 발생하니까 쓰고 빼고 나서 다시 100만 원만 재투자를 한다. 절대 그러면 우리 5개월 만에 3,200만 원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때 3월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3월에 사랑하는 아내 또는 아이들이나 손주들에게 2025년은 시작하는 의미 있는 선물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때요.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실천을 해서 그때 3월에 돼서 저의 계좌도 한번 인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참여해서 꼭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이 전화번호로 복리라고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1월 초에 시작하니까 여러분 귀중한 자산을 들어오자마자 저를 언제 봤다고 떡하니 막힐 신뢰가 안 생기실 거예요. 11월 본격적인 시작 전에 한 달간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조금씩 해보시고 몇 가지 조금씩 따라해보시고 무엇보다 정말 제가 바라올 건데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몇 가지라도 조금씩 따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영상 마치고 다시 소통방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현재 한 32명 정도 신청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공지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